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동광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와보니까요, 마당에 느티나무가 크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야,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무를 심으셨다 하더라고요. 아까 얼핏 보니까 교회가 거의 60년 됐잖아요. 그 나무도 거의 60년이 됐더라고요. 저 나무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울고 웃으며 얼마나 저 나무도 은혜가 될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광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정말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최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그러면 손을 다 잡으시더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멋진 교회다 싶었습니다. 역사만큼 은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깊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진 느티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이 충주 지역에, 이 동양면에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요, 우리 함께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저 느티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건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찬양도 최고로 합니다. 내 목소리가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수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을 새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을 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 한 번 더 할까요?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 오늘은 할까요?
옆사람 보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날은 오늘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면서 야,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세상에 벌써 날이 선선해졌어요. 그치요? 아직도 낮엔 넌 덥지만 조금 있어봐요. 이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더웠던 이 더위를 겨울에 더위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치요? 아, 진짜 신기해요. 아, 얼마큼 더웠더라? 얼마 그냥 더웠어. 이렇게 했는데 얼마큼 더웠는지. 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잠깐 것도 기억이 안 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더라고요. 그치요? 봄이 있으면 또 여름이 있고 기쁜 가을도 열매 맺는 그런 때도 있고 겨울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힘들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한다고. 맞지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맨날 좋은 날만 맨날 해만 떠봐요.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고. 그치요? 오다 보니까 막 밭이 많아요. 농사도 지으시고 콩밭도 있고 조금 있으면 고구마도 캐잖아요. 이야, 낮에는 햇볕 쨍쨍지니까 얘네들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이파리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치요? 이야, 근데 밤에 쑥쑥쑥 자라잖아요. 낮에 그 영양분들을 다 맞고 자라거든요. 그래요. 우리 힘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래요 가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도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참 저희가 답사를 한번 왔었어요. 동강교회 우리 피디님하고 작가님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하고 몇몇 분들께 여쭤봤어요. 우리 목사님께 제일 먼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시고 또 이 찬양에 대한 사연이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곡이세요? 네. 저는 그 좋아하는 찬양하고 네. 추억에 남는 찬양을 따로 이렇게 썼는데 좋아하는 찬양은 사실 찬송가 150장이거든요. 네. 그 갈보리산 위에 그걸 좋아하는 찬양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추억에 남는 찬양은 사실은 첫 번째로 쓴 게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네. 고3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보충 수업 다 빼먹고 네. 전부 다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그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왔었는데요. 아. 그때 이제 뭐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각 조의 조장을 한 거예요. 네. 응원가로 썼던 많은 그 찬양이 주여진 실하게 하소서. 그때는 이제 그 찬양을 막 응원가로 막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찬양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찬양이구나. 좀더 제가 그때는 별로 진실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네. 처음에는 빨리 불렀었는데 이제 천천히 부르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기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이종님 사모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네.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 우리 이정님 사모님 뭐 라이브 일집 같은 그 찬양은 정말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시편 23편을 좀 좋아하는데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네. 그 찬양인데요. 이 버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시편 23편으로 많이 썼죠. 네, 너무 많은데 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모님 부른 것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렇게 네네. 여러 버전 중에 작곡자가.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고 또 제가 자족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또 이 곡 생각할 때마다 사모님의 그 아주 얇은 목소리로 처음에 여호와는 할 때 그 기억이 날마다 계속이 나서 제가 그 곡 신청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이뻤어요. 목사님이 이뻐서 좋아하셨나 봐. 지금은 이렇게 많이 굵어져가지고 씩씩한데 아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곡은 갈보리 산 위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요즘에 다녀보니까 진짜 이 노래처럼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그렇게 사셨어요. 맞죠?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이쁜 것도 필요 없고 그저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 이러셨어요. 이렇게 고백들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고백들이 없어요. 그냥 다 맨날 축복 은혜 아유 잘 될 거예요 아유 곧 지나갈 거예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다 천국 소망하며 살았잖아요.
맞지요? 그래 정말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요즘엔 그런 고백이 많이 없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맞지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 교회를 비우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텐데, 점점점 교회가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자녀들도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도,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여자 자매 후배가 하나 사모니까 저기 지방으로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 갔어요. 시골에 어르신들 한 20명밖에 안 계시대요. 근데 서울에서 있다가 새벽 예배도 별로 안 드리고 이러다가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언니 왜? 너무 힘들어요. 왜? 새벽에 새벽 예배가 5시인데 4시만 되면 우리 사택 앞에 권사님들이 와서 앉아 계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어머, 막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빨리 나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기도로 사셨어. 무릎으로 사셨고.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편한 세상에 너무 등 따스고 배불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청하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할까요? 주여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 주님 오늘도 진실하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신청하신 곡 중에 여호와는 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예뻤던 목소리예요. 지금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 목소리로 안 돌아가고 싶어. 진짜예요. 나 예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힘있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하심이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아, 정말 오랜만에 불렀어요. 부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 흉흉한 시대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정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요. 탕자처럼 기진하니 이 믿는 자들이 어찌할꼬. 정말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죄송해요, 목사님이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네? 교회 뭐 아니 이 마을의 이장님이 지켜주세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지 믿습니다. 우리 아까 신청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우 옛날에 저런 노래가 있었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인데 이런 노래만 부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옛날에 노래들을 그렇게 이쁘게 지었나 몰라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 봐요.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아니, 주일학교 출신들이 아니신가? 그럼 이 노래 아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따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따라. 어떻게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한 번 더 할까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보면서 한 분을 지금 찬양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 거. 너무 우리 앞에 앉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좀 드려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줘보세요. 저기 보시고 앞에 보시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박수만 안 치셔요. 율동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율동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찬양 불러주세요. 나의 등 뒤 좋아하는 찬양이시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율동도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